어떻게 사탕 동자 좋아하는 사탕도 사올 줄 아셔? 그러니까 일단 전 보시고 불러주세요. 네. 이름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내 이름 아니니까. 자기 이름 아니라고 또. 편집. 문 닫을게요. 네, 닫아주세요. 아이고 멀리도 오셨네. 본인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되는 일도 없어. 그냥 뭐를 하려면 발목 묶이고, 그죠? 맞아요. 응, 하려면 발목이 묶이고 되는 일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많이 이렇게 도댕기죠? 네, 돌아다녀요 많이 여기저기. 근데 이렇게 도댕기다 보면 저간 소리 안 해요? 가물이라고 그랬지 않으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신문 발달한 소리 하죠? 네. 옛날에도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나오는 게 가물이야. 가물인데 이게 신을 받아야지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받든지 아니면 누르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무 감각 없어요. 조금 세월이 단계가 있어요. 무슨 띠예요? 저 뱀띠요. 뱀띠? 응. 올해 뱀띠들이 심할 거야. 뱀띠 닭띠들이 이 가물이 많이 타요. 그래서 본인이 더 답답해. 더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절부절을 못하죠. 네. 이렇게 그렇다고 이 길 가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 근데 설득 결동을 못 내지죠. 올해 뱀띠들이 좀 많이 인간고력을 많이 겪어요. 인간고력을 많이 겪어서 본인이 힘들어. 뭐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거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도 하다 보면 주저앉게 돼. 안 되더라고. 응,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내려 3-4년을 헤맬 텐데. 3-4년을 더 힘들어져. 지금도 갈 때도 힘들어졌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더 힘들어져. 어떻게? 응? 그냥 제가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집에 의탁을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가든지 그러셔야 돼 그래. 근데 무시하고 가지는 못해 또 본인이. 나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때로는 겁이 나. 그죠? 지금 그래. 네, 지금 그래. 생일은? 9월 28일. 더구나 9월 세. 음력으로는? 8월 29일. 뱀띠가 서른 하나요? 서른이야, 이제. 응. 19년도에 서른. 이제 31살 되는 거네? 네. 9월 28일 때? 성은? 안씨. 안씨? 더구나 안씨.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본인 사주가 팔자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오려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복이 있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라밥을 먹고 나라 권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못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발휘를 못해. 힘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이 뭐 기술을 가지셔야 돼. 화려한 기술을. 예.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꾸 뭘 배우려고 해도 자꾸 안 되니까 뭐가 자꾸 주저앉게 되더라고 말씀대로. 주저앉게 되더라고. 이 가물 타서 그래요. 이 신가물을 타서 뭐를 하려면
꾸준히 잘 나가. 나도 배워야지. 그러면서 잘 나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 딱 주저앉게 돼. 후지부지가 되죠. 그래서 엄마 혼나는 것도 그거야. 그죠? 엄마한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구박당해. 엄마한테 구박당하고 식구들한테 보고도 눈치 봐.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하셔. 엄마, 내가 뱀띠잖아요. 뱀띠면 이 가무리를 바람을 재워놓고 내가 나를 재워놓고 그리고 올해 또 삼재 들어온 삼재예요. 삼재기 때문에 더 환란이 인간 나가면 왜 저기 무서운 게 인간하고 부딪히기가 본인이 더구나 본인이 소심해 성격이 활발함이 오려나 근데 본인 성격이 활발하지가 못해 좀 수그러들었어.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 자신을 가지셔. 그리고 직업이라는 거는 화려한 직업이라는 거는 뭐 네일아트를 배우든가 메이크업을 배우든가 아니면 미용을 배우든가 그러셔야 돼. 문신을 배우든가. 뱀띠가 어떻게 보면 또 화려한 게 있어요. 은근히. 그죠?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네일아트 뭐 기술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요새는 막 업그레이드해서 막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좀 본인이 아니면 꽃장사를 하든가 꽃 이렇게 뭐 만들어서 팔고 그런 걸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저기 핵이 괜찮아요. 지금 가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만드는 건데 그것도 가게 저 어차피 본인은 논 밑에 못 있어요. 가게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뺄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동수는 있어요. 있어요. 예, 이동수 있어요. 아까 앉았는데 이동수가 있더라고. 이동수가 있는데 언니는 좀 성격 자체도 언니가 좀 나서기가 겁을 먹으셔.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야. 우선이 그거 같아서. 근데 엄마도 이런 쪽 은근히 이런 쪽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엄마도 안 해보지 된 게 없어. 많이 했어. 본인 때문에. 맞아. 응. 옛날에. 언니 때문에 많이 했어. 어렸을 때. 응. 엄마가 좀 지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언니가 지금 30살이잖아. 그죠? 31살, 32살, 33살, 34살, 35살 되면 이기가 더 발동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본인은 본인이 닦아야 돼. 내가 헤쳐나가야 돼. 언제까지 엄마 저지할 수는 없지. 그죠? 남자도 만나기도 겁나. 에이 어쨌든 시집 내가 가버릴까? 그 생각도 들어. 근데 실제로 남자 만나면 겁나. 겁나서 소심해져갖고 자꾸 쑥그러들어. 그러지 마세요. 얼굴 활짝 피고 활기차게 그냥 활동하셔.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그 본인은 그리고 본인네 집안은 안씨 집안에는 장군줄이 세고 대감이 세요. 아시죠? 구부리가 세서 장사를 하셔도 언니는 막말대에서 이런 화려한 거 하든지 아니면 커피숍을 하든지 지금 반찬가게 힘들 텐데. 힘들어요.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뺄까 생각 중. 본인 힘들 텐데. 그 반찬가게 본인하고 또 안 맞을 텐데. 안 맞아. 근데 엄마랑 같이 하는데 엄마는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고 나는 자꾸 뺄라고 하고 그래서 안 맞아요 지금. 본인은 그냥 조그맣게 해서 커피숍 했으면 좋겠어. 커피숍을 차려서 아기자기 꾸미는 게 좋아. 그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욕망이야. 맞죠? 그렇게 하셔. 엄마였지? 엄마 나 커피숍 해서 하게 해달라고 얘기해 보셔. 엄마도 그렇게 거부는 안 하실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제가 봤을 땐 그 자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자리 커피숍을 하면 오히려 반응이 좋아요. 지금 장사가 제가 봤을 때 그 반찬가게가 별로 안 되실 텐데 제일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어. 근데 지금 점점 가면서 줄어.
줄긴 했어요, 많이. 처음보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뜨내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커피숍도 괜찮아요. 아기자기 꾸며놓는 게 더 잘 어울릴 거야. 아니면 만약 가게를 빼게 되면 빠질까요? 내년에. 내년에? 예. 내년에 5월달, 6월달쯤. 5월, 6월. 예. 빠지면 그때쯤 빠져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자리에 커피숍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또 배워야 되는데. 요새는 그거는 이제 언니가 이제 하긴 좀 배워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그 자리에 아기자기 꾸며놓고 이렇게 하면 꾸미면 커피숍 하면 괜찮을 거예요. 언니가 지금 답답한 게 내가 뚜렷하게 뭐를 해야 되나 그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쉽게 얘기면 네일아트 같은 거 화려한 거는 배우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요. 차라리 커피숍은 내가 차려놓고 배우는 거는 돈 벌면서 배우는 거고 그래요. 근데 언니가 대감줄이 세서 커피숍 해도 괜찮아요. 크게 말고 작게. 지금 그 반짝 가게도 좀 내가 봤을 때는 아담 쌓일 텐데. 20평? 20평 정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언니 얼굴을 보니까 그 커피숍에 딱 얼굴이 떠오른다. 그거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언니가 그거 하시면서도 손해는 안 보실 거고요. 살면서 의욕을 찾을 것 같아. 의욕을 찾아. 커피숍. 언니도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 개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로 바꿀까 아니면 가게를 내놓을까. 근데 가게 내놓으면 또 얻으려면 또 돈이 더 깨지잖아. 그쵸.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자리에서 커피숍을 차리셔. 커피숍을 차리면 오래 크게 날 것 같아. 혹시 한번 차려보셔. 내가 가서 커피 가서 한번 먹으러 갈게.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깨 쫙 펴셔. 펴시고 침착해. 절을 하셔. 심차게 나가. 그러면 언니 돼. 그래도 물 다루고 화려한 거 좀 다루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성격이 이제 바뀌어져. 활기차게. 근데 어차피 언니 노민 밑에 생활 못해. 엄마도 아실 거야. 노민 밑에 생활 못하신다는 거. 그래서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커피숍을 해서 그렇게 꾸미셔. 엄마 상의를 하셔. 지체면 엄마가 좀 반대로 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꾸미면 아마 반찬 가게부터 수입이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남녀관계에 다 마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거기가 사갈래길이 있어서 뜨내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찬 가게는 이 단골들이 있어야 돼. 근데 뜨내기밖에 없어. 한번 사갖고 하면 그만이야. 그죠? 이게 차라리 그러니. 근데 커피는 뜨내기들이 와서 마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지. 그 터도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럼 커피는 흐르는 거잖아. 그건 맞지. 그 요새 꿈을 몇 번 똑같은 꿈을 꾸는데 네. 그거를 뭐라 닭피? 그 꿈을 세 번인가 꿨어요. 닭피를요? 네. 닭피라는 거는 대수박만 치는 건데? 네. 그거를 세 번이요. 본인이 삼재잖아요. 삼자니까 그거 하라는 거지. 아, 그걸 하라는 거네. 예. 차 조심하세요. 언니 차 조심해야 돼. 올해 삼재들이 뱀띠, 닭띠, 악삼재입니다. 소띠들은 그래도 복삼재야. 그러니까 언니가 그 삼재 고력이 좀 많죠. 인간 고력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월달이 하라는 뜻이겠죠. 정월달. 언니는 아무 느낌이 없다래잖아. 그죠? 근데 언니는 꿈으로 받아요. 꿈으로 받죠. 예. 꿈으로 받습니다. 꿈으로 받기 때문에 일러줘요. 대감에서 장군에서 일러줘요. 꿈으로. 일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신 내림받고 하라랬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장사로. 사업 대감 장사로 불리셔.
신받지 마시고. 신받을 생각도 없어요. 이게 신받는다라면 저처럼 말문 터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언니는 이렇게 말문 안 터집니다. 그냥 꿈으로만 일러줘요, 천사 대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절대 가서 내가 힘들 때, 아 진짜 이것저것 안 될 때 내가 진짜 신 받아야 되나? 순간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절대 가지 마셔. 그냥 장사대감으로 장사로 적을 하셔.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셔. 그러면 그걸로 아마 대박 터질 거고, 방문가는 3, 4년은 좀 힘들어도 3, 4년 지나고 나면 커집니다. 언니가 그래도 돈복은 있어요. 나중에 언니가 한 35 되잖아요. 돈복 있고 신랑복 있어요. 요새는 돈이 최고야. 그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그쵸.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돈만 버셔. 그렇게 해서 벌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 절대 저가지 마시고 힘받지 마시고. 장사 대감이니까 장사 대감으로 그렇게 그걸로 불적을 가게 차려서 그걸 대우해 주셔. 그러면 그게 더 성공하는 일이야. 알았죠? 네. 더 물어보고 있으시나요? 네. 없어요? 다 답을 다 들었나요? 네. 나 혼자 떠들어 온 것 같아? 아니요. 들으려고 온 거니까.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시죠 또. 네. 응응이. 네. 끝났어요. 다 왔어요? 네. 왜 울었어요?